네, 그 머위차, 아니 머위뿌리 이제 구중구포하는데 우리 집에서 불 떼고 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악양거사님, 여여거사님 댁에서 이제 마주 여기서 이제 덮고 있습니다. 머위뿌리, 머리뿌리 덮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6번 정도 덮었고요. 네. 솥이 한 100 180도 이상 아마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보살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랗게 될 때까지 수분이 꼬독꼬독 말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덮기 시작했습니다.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재밌어요. 예. 녹차할 때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예. 녹차보다는 더 온도가 좀 작죠? 그래도 보살님이 확실히 그 인재는 기술이 있으세요. 저보다 잘하세요. 저는 이 정도 잘 못해요. 근데 여기는 솥이 굉장히 두꺼워요. 자솥이. 그래서 굉장히 그 뭐야. 타지 않고 솥이 얇은 솥으로 제가 한번 덮어봤는데 차가 금방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솥이 무쇠 솥이 엄청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잠깐 주세요, 선생님. 예. 네? 예. 잠깐 주세요. 예. 제가 예. 이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게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 조금만 제가 이제 한번 또 바꿔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고온에서 하기 때문에요. 예, 한 사람이 계속 하기는 어려워서 번갈아 가면서 한 두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한번 좀 덮겠습니다. 제가 좀 덮을까요? 예. 뜨거워서 한 사람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손 갖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제 거의 보이시죠? 이제 많이 노래졌어요. 향이 보살님 굉장하죠? 예? 예. 스님 머리 안, 그 뭐야, 뜨거우실 텐데. 저요? 예. 전 머리에 저기 뭐 머리카락이 없어서요. 예. 바로 해도 됩니다. 뜨거우실까 봐. 이제 지금 이게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덥다 보니까. 이제 대장님이 오시면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계속 오늘 계속 덮으시다가 지치셨나 봐요. 저기, 저 계곡에 바람 쐬러 가셨어요? 뜨거우시죠? 아유, 제가 할게요, 그거. 아니요, 땀납니다. 그러니까. 자, 네. 스님. 바톤 타치 합시다. 우리 녹차는 이렇게 예, 비비면서 하잖아요, 해야 그죠? 되는데, 예, 예. 그거는 이제 그럴 거 아니고 말리는 거니까, 예.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녹차하고 다르네요. 그것도 이제 아까 우리 여여고사님 말씀하시는데 허공에다가 이렇게 해서 찬바람을 씌워가면서 이렇게 예, 그렇게 덮고 예, 하거든요. 그러를 저는 하시더라고요. 예. 녹차 만들 때 예. 한 번씩 와서 도와줬었어요. 예. 예, 그래서 시행님 할 때는 제가 많이 했죠. 예. 부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힘든 저렇게 차를 만들어 보면은 야, 우리가 마시는 차가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는가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지금 저기 머위 차 뽑아서 씻어서 또 다듬어서 그죠? 또 예, 말려서 이건 정성이에요, 정성. 예, 전기에 또 쪄야 돼요. 예?
쪄서 이제 덮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좀 바꿀게요. 좀 체제합시다. 예, 또 바꿔야 돼요. 네, 뜨겁죠? 뜨거워요. 예, 나오셔요, 나오셔. 예. 볼게요. 이제 이걸로 하고 우리 이제 마무리 할까요, 제가? 네. 담죠, 뭐, 이제. 담아도 이제 요거 한 조금만 더 덮고, 담아서 이제 그 항토방이죠? 네. 구들방에서. 네. 자연스럽게 말리면, 이제 머위차는 다 된 것 같아요. 예. 네. 아유, 약성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살님, 우리 네. 저 쑥 뿌리 좀 해서 한번 해볼까요? 예. 쑥 뿌리도. 예. 무이하고 쑥. 오늘 아침에 제가 쑥국을 끓였는데, 예. 예술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하동 안행나가 다 된 것 같아요. 아이고, 훌륭하시죠. 이렇게 적응 잘 하시고. 아유, 부사님 같이 진짜 엘리트가 참 상권에 들어오셔가지고, 응? 참, 흙에서 흙 빨보면서, 어? 캐 먹는 게 얼마나 힘드셔요. 이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저는, 거기죠.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으로 생각해야죠. 사람이, 보배가 옆에 있는데 보배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내 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거. 맞아요. 네. 천지가 공기가 어? 천냥이요. 응? 집이 천냥이요. 개곡물이 천냥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마음이 천냥이요. 스님, 예. 다음에는 저희 집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전경을 좀 보여주세요. 너무 멋있어서 제가 아끼고 있답니다. 보물을 갑자기 막 드러내면 사람들이 너무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예. 다 알려지겠습니다. 아까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지혜롭게 다 풀었습니다. 아이고, 네, 또. 거기 저 장점입니다. 네, 참 대단하십니다. 부사님 훌륭하십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60평생 사는 지혜죠, 뭐. 이제 제가 끝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채반에다가 예. 옮겨보겠습니다. 채반에다 옮기고요. 그쪽에 옮기고. 이렇게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요, 잔털이라든지, 네. 이게 이제 이물질이 조금 나오거든요. 네. 이물질 깨끗하게 이제 마지막 털어내고요. 네. 마지막 말리면 이제 모이 뿌리차는 네. 완성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스님 마무리 하세요. 예. 네.